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산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KF-16 전투기가 이륙전 기체 이상으로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공군에 따르면 활주 중이던 전투기 뒷부분 엔진에서 갑자기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고 비상탈출한 조종사 한 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가 구성돼 정확한 원인 조사가 진행 중으로 해당 부대는 최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.